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가득히 내리시기를 인사드리며 함께 기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관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t. Paul to the Colossians. Brothers and sisters, if then you were raised with Christ, seek, think of what is above, not of what is on earth. For you have died, and your life is hidden with Christ in God. When Christ, your life appears, then you too will appear with him in glory. The word of the Lord. Hallelujah.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암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암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암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내리시기를 두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선 어제 부활 성령미사 때 우리가 서로 부활을 축하하는 인사를 나누었지만 네, 오늘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2층 끝에 계신 분도 그리고 이 앞에 계신 분도 옆에 계신 분하고 부활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부활의 기쁨이 좀 가까이 다가왔습니까? 네. 사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랜만에 부활해서 돌아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예수님의 부활 대축일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가장 큰 축일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성탄 대축일이 있지만 그 대축일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하고 더 핵심적인 그런 축일이 바로 부활 대축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 축일이 시작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성탄도 우리에게 참 은혜로운 날이고 중요한 의미를 주는 날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주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탄이 씨앗을 뿌린 것에 거기에 비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결실을 거두는 그런 시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탄생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또 그 부활을 함께 기뻐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외아들은 당신의 구원사업을 다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당신의 구원 사업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그런 의미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자 정점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신앙은 참으로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고 또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신앙의 힘을 주는 그런 위대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넘어서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그런 염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에게 죽음보다도 더 큰 그런 절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건너가지 못했던 그 죽음의 절망을, 그 계곡을 예수님께서 훌쩍 뛰어넘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고린토 1서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셔서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사람들로부터, 죽은 이들로부터 부활하셔서 첫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죽음이 아니고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희망을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너무 어렵고 또 힘든 현실 앞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은 바로 부활에서 오는 것입니다. 부활은 겨울철에 마치 다 죽은 것 같이 잠잠하게 다 죽어있던 그 모든 생물들이 봄이 되면 다시 파릇파릇 새싹을 피우듯이 그렇게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희망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의 삶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희망은 우리를 절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희망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활에 대한 희망으로 다시 격려를 받고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삶의 기쁨을 얻고 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선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부활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온 인류가 함께 기뻐해야 할 새로운 창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십자가의 그 큰 고통과 또 그 고난을 물리치시고 다시 부활해 주신 예수님께 우리는 참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활하기 전에 스승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고 그 중에 몇몇은 다락방에 모여서 덜덜 떨면서 기도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너희에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제자들과 함께 죽음을 무릅쓰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겁장이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용기를 얻게 된 것은 바로 부활이 가져다 준 변화입니다. 그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부활을 체험한 베드로는 더 이상 비겁한 겁쟁이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부활을 힘차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바로 부활이 가져다준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우리들도 이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진실로 주님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부활을 믿는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죄로 찌들은 그런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 새 출발할 수 있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후에 맞게 될 우리의 영원한 행복에 비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함께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에 대한 믿음과 또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일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봉헌성가 129번
나누면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의 인사.
보호하여주소서. 아멘. 성자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교우들을 불사불멸의 상급으로 세워주소서. 아멘. 주님의 순환 시기를 마치고 부활 축제를 기쁘게 거행하는 이 교우들을 영원한 기쁨의 천상 축제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이에게 당부하소서. 아멘. 예, 하나 깜빡했는데 이번